예, 팀장님. 그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됐어요. 기사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건가? 아, 예, 그거예요. 배추탕 좀 크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이요. 같은 걸로 좀 갖다 주지. 아유, 오늘은 나오질 않아서 그랬어요. 저기. 예, 할머니. 이 마늘 열 근하고. 예. 그 뭐지? 생강. 생강 이쪽이요. 어, 생강 이거 한 근하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갖다 드릴게요. 어, 그래. 예. 얼마야? 할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아이고, 예, 예. 예. 어서 가세요. 네. 아,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왜? 엄마 먼저 들어갔어요. 왜? 은행에 볼 일 있어? 예. 그럼 결혼정보회사가 잘못한 거죠? 저하고 맞지 않은 사람을 소개한 거잖아요. 다시는 그런 저지를 소개하지 마세요. 누구 보고 섹시하지 않으니 그따위 말을 해요. 저는 섹시했나? 별꼴이야 정말. 그러니까 저하고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라고요. 알았어요. 장동건 쌍꺼풀 아니래도 괜찮아요. 네. 물 남았어? 아파트도 있대요? 몇 평짜리요? 뭐 언제든 상관없어요. 이번 주말? 상관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파트도 있는 사람이래? 그렇다 그러네. 몇 평? 38평. 괜찮네. 뭐 하는 사람인데? 조그만 공장을 한대. 자동차 부품이라나 봐. 만나기로 했어? 응. 아, 근데 나이가 많은 게 좀 걸리네. 얼마나 많어? 6살. 4살에서 1살도 더 많으면 안 된다더니. 웬일이야? 그 대신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2살에 아파트 한 채씩게 사네? 너 사람을 뭘로 취급하는 거야? 4살 차이 찾기 너무 힘들어서 만나나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 뭐 하는 거야? 커피 마시려고요. 엄마는요? 응, 금방 들어올 거야. 그 너희들만 마시지 말고 황서방도 한 잔 갖다 줘. 할머니, 지선이 하는 거 보시고 그러세요? 지선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봐요. 내 것도 한 잔 타. 그리고 황서방 너를 이리 건너오라고 그래. 방 안에만 그러게 앉아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날씨가 추우니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할머니. 왜? 아버지 찾아가면 안 돼? 더 끈질기다. 어, 할머니. 아니, 어디 사는지는 알아? 찾을 수 있어.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쓰러뜨리고? 할머니. 정말 엄마가 쓰러질까? 정말 쓰러진다면 그건 엄마가 좀 이상한 거지. 어떻게 아직도 아버지라면 경기를 할 수가 있어? 사실은 엄마가 아버지를 쫓아낸 거잖아. 오죽했으면, 너희 애미 마음이 오죽했으면 너희가 애미 마음을 어떻게 알아? 자식하고 부부는 다른 거야. 오죽했으면 부처님도 돌아앉는다는 말이 있겠어? 난 알아. 어렸을 적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 난 황서방이 아버지였으면 죽였을 것 같아. 황서방이 다른 여자한테서 애를 낳아갖고 들어왔어.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그걸 살려도? 내가 말이 안 된다는 건 엄마 같은 성격에 1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경기를 안 내는 거야. 그런데 넌 그러면서 아버지 찾아가겠다는 거야? 남편이 아니고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야. 정 안 되면 할미 생명보험이라도 깨자. 할머니. 죽어서 탈 거 살아서 타면 돼. 싫어 할머니. 나 그런 나쁜 손녀딸은 되기 싫어. 그건 절대 안 돼.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어? 요즘은 주로 아파트 위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지가 60평 정도 주택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정 의뢰를 받으신 후에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알 수 있고요. 2천만 원이면 돼요. 소액이니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자는 6.5% 정도 되고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면 조금 더 될 겁니다. 뭐야? 약속 지켜라. 아, 어떡해. 어떡해. 난 몰라. 다리라도 못 쓰게 만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왜? 어디 가려고? 저기. 자동차 키죠. 안 돼. 그런 기분으로 운전하면 안 돼, 자기야. 어? 아, 가지 마. 자기야. 자기야. 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 어? 기다려. 나 같이 가. 어? 아니, 왜 그러냐? 지선이 왜 뛰어나가? 어? 네. 어딜 저러고 가? 싸웠나? 아유,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래? 그러게요. 네가 지선이자? 네. 길에서 만나면 어디 알아보겠냐? 어? 하기야 중학교 때 보고 못 봤으니 그럴만도 하지. 너 어릴 적에 가끔 아버지 찾아왔던 생각이라 한다. 자, 앉아라. 네. 어머님 건강하시지? 네. 그래, 무슨 일로 날 찾아왔니? 아까 전화받고 좀 놀랬다. 저희 아버지 언제 그만두셨어요? 오래됐지. 전혀 소식을 모르고 지내냐? 네. 한 6년 그쯤 됐어. 완전히 소식을 끊고 사는 모양이구나. 저 그럼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겠냐? 배운 게 도둑질인데. 정비센터에. 어딘지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빠지지 말고 마무리 잘해. 조이고 네, 조이고. 네. 아줌마 안녕. 엄마 계세요? 나오실 거예요. 아, 제 스키 있죠? 좀 꺼내주세요. 스키 가져가려고 왔어요. 예. 갑자기 웬 스키야? 집장만 할 때까지 스키 안 탄다고 해놓고 왜 찾아? 공짜는 놓칠 수가 없죠. 친구가 초대를 했어요. 에이그 주접스러.